이영남님의 제보한 영상은요, 7월부터 재개한 피란 수도 70주년 부산박물관 올투어입니다. 부산 시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부산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박물관에 주최하는 투어입니다. 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전 촬영된 영상인데요. 도보와 버스 두 가지 방법으로 박물관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 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다니면 좋은 점, 그날의 역사를 생생히 보고 듣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.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뜻깊을까요? 잃어버린 현대사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아이들의 역사 교육 코스로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. 남은 음식 가지고 끓여서 그렇게 부대찌개를 만드는 줄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. 도보와 버스 투어로 함께 운영되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투어가 가능한데요. 임시수도 기념거리를 걸어보고 임시수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념관까지,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차 임시휴관과 투어는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제보 덕분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죠. 그 한정된 재료로 밀면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 처음 알았어요. 그냥 온전히 밀면이랑 냉면의 별개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같은 곳에서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. 부산 박물관 올투어의 마지막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부산 박물관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그림, 그 당시 조선통신사 행렬을 그린 그림인데요. 이렇게 투어를 통해 보고 해설을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투어, 코로나가 종식되면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설명 듣고 또 보니까는 또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. 다음 또 다른 프로그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. 기회가 또 되면은 네. 또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어요.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황이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재개되길 기다리겠습니다.